내가 보니까 파워워시 하면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hours later. 뭐 세상 이때까지 했던 모든 파워워시 중에서 제일 열심히 떠들었죠?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정말 오래간만에 또 찾아왔군요. 요즘에 또 할만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파워워시가 조금 뒷전으로 갔어요. 스턴트 비행기 청소하기. 오늘은 비행기를 청소하는 날이군요.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계란 맞았어요? 엄마는 항상 수염이 특이하게 생긴 남자는 믿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환한 비버 같은 윗입술을 가진 떡대남이 부탁한 일을 수락한 걸까요? 우리는 외딴 곳에 위치한 절에 계란을 던져 의뢰인 대신 복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계란이 맞네요. 의뢰인이 마지막 하나를 직접 던져야겠으니 낮게 비행해달라고 우기지만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내려가는 게 계란 세례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계란이 엔진에도 묻었으니 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어요. 비록 얼굴이 계란으로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아, 의뢰인이 시장인가? 시장이 계란 세례를 맞아가지고 이 비행기 탄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계란 좀 던져달라, 그러니까 반격에 나서려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른 시민들이 얘네한테 계란을 오지게 던진 거지. 그야말로 세계 계란 대전인 거죠. 맞나? 와 진짜 개더럽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오래 걸렸어. 자,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오! 근데 새로운 맵 너무 예쁜데요? 그 비행장인가 봐. 아, 이 이상은 벽으로 가려져서 갈 수가 없네요. 아, 아쉽다. 아, 저기 멀리 있는 비행기 보고 싶어. 안 돼. 아,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아... 어? 여기 왜 내 차가 있지? 아, 또 은근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 저건 뭐예요? 코스인가? 똥이야? 똥이야?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빨리 청소나 하자. 뭐야, 왜 이렇게 안 닦여? 기름이야? 와, 기름은 이게 최고 등급 세척기 아니에요? 야, 진짜 엄청 안 닦인다. 새로운 게 나왔나? 나왔는데. 기름짐 3칸. 그럼 뭐 프라임 비지타 1500으로는 아예 안 닦이는 거야? 다른 것들도 다 기름짐은 0이네. 프라임 비지타 프로 정도는 돼야 기름이 겨우 닦이는데 이게 다 기름이었네요. 하... 어쩐지 좀 작더라니만. 15도로 하니까 좀 닦이네요. 아, 나 궁금해. 1500으로 했을 때 닦이나 보자. 오야 진짜 아예 안 닦여. 왜 진짜 아예 안 닦여? 그럼 비스트 3000으로 가보자. 아, 0도면 닦이나? 1500이었을 때? 어, 0도로 하면 닦이긴 닦이네. 근데 15도로 조금만 벌어져도 전혀 안 닦여요. 하지만 15도로도 열심히 잘 닦이는 프라임 비스트 프로! 정말 완벽하군. 그러니까 이걸 어느 세월에 0도로 다 닦아. 유후! 내가 보니까 파워워시 하면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편집할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뭐 다음 플레이 맵이랑 같이 합쳐서 올리면은 어떻게든 분량이 확보가 되겠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방송을 하면서 제잘제잘 떠드는데 할 말이 남아있는지 신기하다. 신기해. 엎드려. 아니 계란만 던졌을 뿐인데 왜 기름이 묻어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이 전부 다 기름이야 이거. 이런 건 떼어서 그냥 슥슥슥 하면 닦이는데 이런 거 기름이야. 15도여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닦여.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조져야 조금씩 닦이네요. 아 근데 그래, 내가 파워워시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걸 따로 공지 영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고 그냥 같이 청소하면서 가볍게 한번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제가 그 썸네일 작가님들 썸네일 작업 과정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족 씨랑 이카 씨가 일을 그만두셨잖아.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일을 하는데 너무 빡세게 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생겼나봐. 다들 우리 직원을 엄청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뭐야, 썸네일 제작 과정 영상에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왜 풀동부 그만뒀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었다 이런 댓글인 거야. 근데 우리 직원들 그만둔 직원분들 중에 일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만두신 분 없거든요? 그 원래 일이라는 거는 그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니야? 물론 이제 내가 좀 까탈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막 엄청 스트레스 주면서 일 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우리 작업 환경 되게 좋아요. 이게 또 사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신빙성도 안 가고 나도 이런 얘기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직원들 진짜 다 만족하면서 일합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업자들이 기분이 상하거나 뭔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난 정말 수시로 그거를 1대1로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 항상 걱정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월급을 짜게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바로 인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물론 나도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일을 잠깐 내려놔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은 다 그렇게 그만두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뭐 페이를 더 많이 준다, 내가 뭐 더 신경 써주겠다, 일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원래 직장 생활은 이제 근무자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난 웬만하면은 진짜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이기는 하지만 모든 회사가 다 그래.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평소에도 막 너네 일 안 해? 막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뭐 다 컨셉인 거 알잖아요. 그죠? 되게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 작업 과정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재밌어 하니까 찍었는데 아 이래서 풀동부가 그만뒀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울컥해가지고 언성도 높아지고 할 얘기를 까먹었어요. 속상해. 아직 업로드 되진 않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카씨랑 마지막으로 청소한 영상도 있거든요. 아 뭐 물론 그 댓글이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진짜 두 개 봤어요.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두 개를 봤는데 아이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거를 막 대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댓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악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동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해명을 안 하고 넌 왜 안 닦이니? 어? 해명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약간 암처럼 그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장작분들은 와 그 사람 진짜 댓글 잘못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아 진짜 풀동부가 일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시키나?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에 커뮤니티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풀동부 분들은 스트리머가 아니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우리 풀동부 직원들을 찾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동부 합동방송 할 때는 언급하는 게 괜찮은데 진짜 상관없는 저 혼자만의 플레이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직원들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건 주객전도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얘기를 내 방송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그게 되게 이제 신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 에티켓이라는 걸. 똑같은 거야. 내 유튜브 채널에서 직원들 얘기만 하면은 타 스트리머 언급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분들도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분들의 팬이고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그분들 방송에서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막 엄청 유명해질까봐 항상 내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걔네 유명해지면 안 돼 이러고 지금 막 사전 차단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 그분들이 더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뭐 시간이 남으면 그냥 놀고만 있지 말고 편집 일도 꾸준히 하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누구보다 그분들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내 방송에서 그분들을 계속 찾는 거는 너무 내가 상처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해 좀 지장이 많이 가요. 제 방송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어떤 광대가 열심히 이제 무대를 펼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 다른 광대 언제 나와요 이러고 있다고 같은 거야 완전히. 그러면은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광대는 무슨 느낌이겠냐 이거지. 어메 더러워 씨. 으야 분명히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말을 좀 아끼면서 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세상 이때까지 했던 모든 파워시 중에서 제일 열심히 떠들었죠? 그렇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우리 활동부 직원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방송에서는 조금만 더 저를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콜동포 진짜 잘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내부 직원 중에 어? 진짜 상상도 안 가는데 플레임이 진짜 직원을 함부로 대한다 이런 예의가 나오면은 와 진짜 상상도 안 되지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분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 대응해드릴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잘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난 진짜 그거 절대 무시 안 할 자신 있어. 진짜로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뭐 더러운 데가 없는데 왜 이쪽이 더럽나? 아하 팅! 좀 그런 댓글 좀 달지 마라 진짜. 속상해 죽을 뻔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는데 썩을 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 이유. 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금방금방 청소가 됐네요. 확실히 이번 거는 뭐 기름때라고 해서 되게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역시 프라임 비지스타 프로 기름때도 완벽하게 닦아내지. 아 왜 이렇게 안 닦아! 보정석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었네. 아우 씨. 야 진짜 프라임 비지스타 프로 아니었으면은 그럼 다 0도짜리로 닦았어야 됐던 거 아니야. 정말 끔찍하군.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진짜 0도짜리로 넓은 지역 한번 청소했다가 막 3시간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나 청소했냐? 30분밖에 안 됐네. 근데 30분도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청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이니까 30분은 시간 같지도 않아. 아주 좋아요. 야 좋다 좋다. 뭐야 이게 앞바퀴 왜 안 닦이지? 닦였다. 안쪽 날개 버팀대. 안쪽 날개 버팀대 이건가? 어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더럽군요. 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어 바로 청소가 됐네. 끝났다! 짜잔! 프로펠러 날개 위에 섰어요. 후! 끝! 세상에 맙소사 정말 놀랍습니다. 방금 새 민트 스파이 크리스마스 영화 촬영을 위해 비행 여부를 요청받았는데 할 수 있겠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굿. 어? 아! 커리어 모드 끝났어 또! 하하 이게 마지막이었다니. 업데이트가 고작 4개였단 말인가? 그렇군요. 자 이렇게 커리어 모드는 깔끔하게 전부 다 끝이 났고 다음에 특수 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딱 하나 마무리 짓고 더 없어가지고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3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마마마스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녹화 종료.